아침이 되었는데 날씨가 시원합니다. 요즘 밤마다 비가 좀 제법 내리다 보니까 지내기에 정말 좋은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놀러를 가자고 합니다. 유원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딱 옛날에 우리 유원지 느낌 그런 데가 있나 봅니다. 한번 같이 가보죠. 오늘도 집주인과 그리고 집주인 친구 한 명하고 또 우리 구독자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어디를 데려다 달라 뭐 어디를 좀 구경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주인이 조금 애살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항상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여기를 가봤는지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버이다 보니까 자기 라오스의 조금 괜찮은 곳, 아름다운 곳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뭘 찍을지 고민하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튜버이니까 찍을 거리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저를 위하는 마음도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어디를 가자고. 그런데 오늘 어디 가려고 했던 그곳이 인터넷상에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은 못 가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비엔티 안에서 방비엔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 라오스에서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잃어버리다 보니 이 길을 따라가면 방비엥이 나와서 뜻하지 않게 방비엥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비엥이 알려진 유명도에 비해서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오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는 곳은 사실은 뻔하죠. 이제 액티비티를 주로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여기 라오스 사람들은 오면 어디를 찾아가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방비엥 액티비티 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옛날보다 길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흙길이었는데 이렇게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흙탕물이 흐르고 있어요. 흙빛이에요. 방비엥이 확실히 산세가 다릅니다. 관광객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한국분들은 많이 안 보여요. 한국분들은 안 보이고 태국 사람인가? 티켓을 사라고 되어 있네요. 가기 전에 식당을 가는데도 여기 티켓을 사야 돼요. 이달이 방비엥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건너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배도 타고요. 비엔티 안에 있다가 방비엥 오니까 라오스 온 것 같습니다. 식당에 왔어요. 여기 진짜 큰 식당입니다. 아, 이게 제일 안쪽까지 들어왔는데도 좌석이 많아요. 우리 친구분도 같이 왔고요. 제일 절친입니다. 우리 집주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시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계속 주문하고 밥 먹으러 오면 조금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시켜. 항상 얘기해요. 조금만 시켜주세요. 이 흙탕물에도 카약을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그거예요. 찹쌀밥입니다. 카온이요. 찹쌀밥. 찹쌀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속구리에 딱 담아줘요. 이쁘게. 그래도 오늘은 절친하고 같이 와서 얘기할 동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맨날 우리 주인 혼자 밥 먹을 때 있어가지고 이래 얘기할 상대가 없었는데 오늘 얘기할 상대가 있으니까 좋네요. 빙까이. 아, 굽다를 빙이라 그러거든요. 빙까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똠양꿍이 나왔습니다. 똠양꿍. 아, 똠양꿍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로컬의 냄새가 나요. 저는 괜찮아요.
어?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처음 드시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맛있는데? 용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꼭지아도. 오늘 주문할 때 조금만 시키라고 했는데 많이 시켰어요. 또. 아하 라이. 많이 시켰어. 많이 먹어야죠. 물고기도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물고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우리는 회 떠먹으면 떠먹었지 그죠? 아니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아니 붕어찜 같은 거 잘 먹어요. 조림 하면 괜찮은데 한번 먹어봐요. 약간 아니, 맛있어. 맛있다고? 어, 제일 맛있어.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다 좋아해요. 맞습니다. 네. 네, 보사이빠데. 네. 아, 이거 없는 거? 이거는 독이 없는 거. 네 명이 먹을 정도의 음식이 아닌데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음식을 또 시켰어요. 아, 진짜. 항상 이거 부대껴가지고도 너무 많았어도 보기도 힘들 정도로 시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깨구리 요리입니다. 깨구리. 맛있죠? 닭고기 같아요. 근데 잘 안 먹어요. 저는. 그래도 잘 안 먹어요. 깨구리. 우리 어렸을 때 먹었는데 아, 조금 시키려는데 이게 조금 시키는 게 왜 안 될까? 오늘도 음식이 엄청 남았습니다. 네. 다 못 먹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여기가 방비행이라서 관광객들이 오는 데라서 아마 조금 비쌀 것 같습니다. 이거 이만큼 시켰는데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거의 한 반도 못 먹은 것 같아요. 같이 온 1인분이 이걸 내버렸어요. 화장실 간다 그러고 한국분답게 계산을 해버렸어요. 92만 3천 킵 나갔네요. 남은 음식은 싸달라고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갑니다. 어제 킴만이 아들이 15살인데요. 15살 아들이 친구들하고 먹은 영수증을 보여주는데 600만 킵이에요. 그러면 이게 6명이서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먹었네요. 부자 아들들이 모여서 먹어서 그런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기 카약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 위에서 오는 짚라인 타는 사람들도 생기고 비수기인데도 많네요, 사람들이. 친구분 와서 또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도 이렇게 놀러 올 때 단체복 많이 입었나요? 아. 놀러 올 때 아직 라오스에는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많이 옵니다. 남자는 회색, 여자는 분홍색 입고 왔네요. 방비행에 1년 사이에 진짜 좋아졌습니다. 길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방비행이 오니까 먼지가 많이 나집니다. 방비행은 시골인데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렇게 보입니다. 패밀리랜드라는 데가 있네요. 사람이 와야 이렇게 아이씨가 뛰어와서 열어줍니다. 텐트보단 좀 큰 것 같은데요. 무슨 방갈로가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아, 예. 무전을 칩니다. 사람 들어간다고. 여기 많이 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방비행. 방비행에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있나요? 여기 길 잘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숙박시설인 것 같아요. 패밀리랜드 리조트라고 돼 있으니까. 텃밭이 있어요. 텃밭. 여기는 리셉션. 옆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여기는 숙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된 숙소가 네, 딱 1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세트로 된 건물들이 10개 딱 되어 있어요. 10개. 돔 형식 말고도 옆에도 또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한동 한동 된. 그리고 이 앞에 가는 친구가
자다가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내를 해주네요. 이렇게 냇가로 내려가는 길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 뗏목도 하나 있네요. 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옆에 의자하고 탁자도 있고요. 작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이쁠 것 같아요. 저 조명도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Now, do you have a customer now? 없어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수기 때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실외기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리조트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좋습니다. 방비행 시골 경치가 펼쳐지고, 오늘은 비가 와서 이래 흙탕물인데 물도 맑고 그러면 경치가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아, 이 돔이 투명으로 되어 있고 안에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커튼을 이렇게 걷으면 이 뷰를 볼 수 있는 돔 방입니다. 오, 아, 이거 특이한 숙소인데요. 와, 지금은 에어컨을 안 켜놔서 더운데, 야, 탁자 있고, 더블 침대 하나 있고요. 여기는 다 이렇게 천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낮에는 여기에 이런 걸로 조명을 하고, 저기 환풍기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커튼을 걷으면 밖에 풍경이 보입니다. 이 맞은편에 화장실이, 이렇게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도 있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하룻밤에 $55라고 합니다. 여기 리조트 하룻밤 자는데 여기도 잘만한데요. 여기 라오스가 숙박비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특이한 호텔인데 잘만합니다. 55달러 정도 주고, 딴 데도 뭐 한 30-40달러는 하니까요. 예. 특이한 체험을 하고 싶으면 패밀리랜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이쁩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대나무고요. 이 대나무가 많네요. 대나무를 이렇게 여러 그루가 한데 뭉쳐서 큰 나무처럼 보입니다. 네, 라오스는 땅이 넓어서 이렇게 리조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빈 땅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여기 리조트 식당 겸 카페인 것 같아요. 식당 겸 카페. 식당 같네요. 특이한 창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면 닫히고 열리고 하는, 밖에 들판이 바라보이는 식당입니다. 이런 풍경이 보여요. 여기 천정이 보면 팬이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네, 조명도 저렇게 인테리어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보면 맞죠? 네. 이 풍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메뉴판이 나왔는데 너무 쌉니다. 맥주도 보면 스모비 3만 킵 하고, 보드와이즈 4만 킵, 비어라우는 캔이네요. 22,000 킵 하네요. 여기 리조트 치고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여기 식당보다 리셉션이 더 이뻐요. 여기 리셉션이고, 지금 비수기라 아예 사람이 없나봐요. 손님이 지붕이 감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나무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거를 설계한 사람은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산꽂이도 통나무를 베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뭐 없는데 만들어 준답니다. 과일 시켰는데. 좀 더 아끼려고. 네. 김만이, 윤희, 네오다이. You think it's good? Good hotel? 없는 메뉴를 시켰는데 이쁘게 잘라 나오네요. 밖에서 보는 리셉션하고 카페, 식당입니다. 바이바이. 들어올 때는 걸어 들어왔는데 이거 타고 나가라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국 분들 오시면 여기 반미하고 버거하고 그 다음에 로티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근데 현지인들도 많이 사 먹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리해서요. 로티 요리하는 거예요. 로티 로티를 3개씩이나 하네. 왜 3개 하지?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3개 하는데 방비행에 한국 분들 많이 안 보여요. 지금은 외국 사람들은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현지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한창일 때는 현지인들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지인들이 더 많이 보여요. 부처님도 나라마다 참 다르게 생겼죠. 보면 큰 도료변에 우리 집주인 집이 있어요. 커요. 대로변에 큰 집이 또 있습니다. 와, 이게 부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맞은 편이 여기 주유소이고요. 아마존 카페 있고. 부러움은 지는 건데 하여튼간에 부는 좀 이게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주인이. Your house or your parents' house? Your mom's house? Yes. Now my house. Ah, now your house. Yes. Ah. Okay. You are very rich. 너 리치구나. 아, 진짜 리치예요.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가 거기 아파트만 해도 엄청 부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또 큰 집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아, 요 앞에 염소가 저기 짐칸에 묶여가고 있습니다. 이야, 보이시나요?